장애인들에게는 이 결혼과 출산도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일 수 있습니다. 이 100일도 채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이 한 시각장애인 엄마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윤유리 기자입니다. 아, 15년 전 사고로 갑작스레 시력을 잃은 박혜정 씨. 43살의 늦깎이 엄마가 됐습니다. 졸려. 엄마 다시 타올게. 미안. 아, 맘마.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박 씨가 주애를 갖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알았어. 처음에 신랑이 아기 낳지 안 생기면 안 낳았으면 별로 두려워하더라고요. 둘 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키울 거며. 그리고 신랑이 이제 농내장이면서 아토피가 있어요. 조금씩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젖먹이를 보다 보면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정부가 보조하는 활동 도우미가 가사는 돕지만 육아는 전적으로 박 씨의 몫입니다. 활동 도우미 구할 때 원래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. 이러면 선생님이 오지만 육아 도우미를 쓰면 안 오시려고 그래요. 힘든 걸 아시니까. 장애인에게는 출산에 앞서 결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장애인의 혼인율은 50% 남짓으로 발달장애의 경우 30%가 채 안 됩니다.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사회적인 통념, 특히 우리를 향한, 장애인들을 향한 비장애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혹은 이해의 부족 같은 것들. 육체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편견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. TV조선 윤유리입니다. 무서워?